전북 고창의 복지를 위해 앞장서는 유기상 고창 군수를 복지TV 뉴스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전문방송 보도국장 여정수입니다. 오늘은 농민군수, 효자군수, 서민군수를 불리우며 촘촘한 복지정책을 구현해서 복지도시를 만들고 계시는 유기상 고창군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군수님. 이번에 고창군이 그 30년 네. 수건사업이죠. 노을대교가 그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의미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반가운 일입니다. 네. 이전에 부안과 고창을 연결한다고 해서 부창대교라고 그랬죠. 네. 이것을 저희가 안민선 7기 유기상 군정의 핵심 공약으로 지금 걸고 이름을 이제 노을대교로 네네. 바꿨습니다. 또 그동안에 이제 경제성이 없다. 또 부안군이 반대한다. 네. 이런 것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 권익형 부안군수님과 함께 손잡고 같이 가는 걸로 만들고 또 경제성 부족한 것도 여러 가지 전라북도 또 전북연구원과 논의해서 각 기관이 협력해서 이제 해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이제 서해안 전체와 남해안까지 가는 국도에 네. 마지막 연결을 해야 될 구간입니다. 아. 그래서 그 의미가 크고 앞으로 서남해안 해안 관광의 가장 핵심 무대가 우리 노을대교 되리라. 특히 얼마 전에 우리 고창 갯벌이 세계 네네. 자연유산으로 등재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맞으면 좋은 관광 자원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고창이 희망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창군에서는 그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네. 상당히 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군수님 별명 중에 효자군수라고 네. 있는데요. 네. 그 여러 분야 중에서 이렇게 특별히 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또 이렇게 섬세하게 신경 쓰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결국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네. 이제 밥 먹는 것도 힘들었던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그래도 이만큼 대한민국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분들이 우리 어머님들 세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군수가 되겠다. 그래서 효자군수라는 제가 네네. 그 슬로건을 만들었었는데요. 근데 노인복지나 모든 복지가 그런데 가장 좋은 복지는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드리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요새 네. 장수시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을 하는 것, 봉사활동을 하는 것, 이게 생의 보람이잖아요. 네네. 이 시장형 일자리를 많이 찾아서 일자리를 드리는 게 진정은 효자 군수다. 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창군이 높을고 네. 여러 농산물이 네. 도내를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아주 큰 인기를 그렇습니다.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그 농촌을 살리는 큰 부가가치를 네. 네, 실현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고창이 그 농산물 자랑 좀 한번 네. 해주시죠. 고창은 산, 들, 강, 바다, 갯벌까지 다 있잖아요. 네네. 고창 땅은 특별하다는 걸 제가 밝혔습니다. 고창 수박 하면 맛있잖아요. 네, 맛있죠. 멜론. 네. 그래서 그 좋은 농산물에는 제가 이 노풀고창이라고는 예, 예.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서 네, 네. 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노풀고창 네. 수박, 네. 노풀고창 멜론, 네. 노풀고창 쌀. 네. 금년에는 고구마, 고추, 지주식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고창 땅에는 맛있을까? 고창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지으시죠. 그건 기본인데 이 하늘이 주신 고창 환경이 틀린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고창군이 그 희망 나눔 2021 나눔 캠페인 그렇습니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셨어요. 네. 그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눔과 봉사를 끊임없이 실천하고 또 네. 취약계층을 끊임없이 돌보고 계시는데요. 그 군수님 생각하시는 복지는 네. 어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고창군의 복지 비전은 네. 이 나눔과 봉사로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 이게 저희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력이 올라가면서 세계 10위권 경제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공적인 복지가 설계가 잘 돼도 그늘이 있게 마련이죠. 사각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메꾸는 게 결국 우리 함께하는 이웃들의 나눔과 봉사, 배려, 네. 존중 이런 것들이죠. 나눔과 봉사를 이렇게 국민들께서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이
삶의 질, 삶의 만족도가 전라북도 1위로 올라가고 또 자살률이 꼴찌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도 행복해지고 그렇죠. 받는 분도 행복해지고 정말 좋은 그런 공동체 사회의 그런 뜻이 아닌가. 우리 국민들 정말 훌륭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 오늘 이렇게 군수님 짧은 시간이나마 네. 만나고 말씀 들어보니까 그 고창이 왜 이렇게 살기 좋은 복지 도시인지 네.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군수님 마지막으로 저희 네. 복지TV 시청자분들과 네. 또 고창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고창 국민 여러분, 예,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갈 때 세상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울적해서 함께 가면 이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이 노나매기 세상, 대동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나눔과 봉사의 복지, 촘촘한 복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나라를 만드신 국조 단군의 우리 국가 경영 이념이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할 때 나도 행복해지고 이웃도 행복해지고 우리 고창은 따뜻한 세상이 되고 우리 복지TV가 꿈꾸는 그런 복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